이번에 해볼 것은 말이지요. 2급 상자 50개. 보통은 이제 시드라는 것을 41층까지 하는데, 41층까지 하게 되면 2급 상자를 주는데 말이죠.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리고 스펙 요구량이 41층까지만 할 거면 뭐 카벨 안 잡아도 되잖아. 어쨌든 스펙 요구량이 낮다. 50시간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 나오나?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리스트 레인트리. 리레링이라고 통상 말하지요. 4렙짜리가 현재 가격이 72억의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웨폰 퍼프링. 웨폰 퍼프링이 좀 대표적인데, S가 제일 비싸고, D가 제일 싸고. 요 정도가 대표적이지 않나? 그 정도만 하자.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잘 뜨면 이제 70억 대 뜨는 거죠. 어쨌든 뭐 소소하게 50개 까기에 앞서 잡상자부터 좀 까볼까요? 10급 상자부터. 10급 상자에선 뭐가 제일 좋은가? 조각이 좋습니다. 조각이 10개 모이게 된다면 반지가 나옵니다. 한번더 기회가 있는 거죠. 은근히 너무 많네. 이것도 까는데 은근히 시간이 걸리는구만. 다음 9급. 42개. 10급에서는 개진 조각을 기대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야, 이거 상자가 오래 걸린다. 이거 까는 거 생각보다. 10분이면 다깔줄 알았더니. 1시간 걸릴 것 같고. 거의 다 왔군. 6급 상자. 한 번에 까고 레벨부터 보는 게 좋겠죠. 시작합니다. 2급 상자. 50개 중에 첫 번째 2급 상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시스. 쓰레기고요. 다음. 보따리 쓰레기고요. 레벨 퍼프. 레벨 퍼프는 좀 별로예요. 4렙 뜨면 그래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웨이프프 예스. 아까 봤죠. 4렙짜리 얼마라고요? 35억이고요. 리스트 레인트링. 벌써 100억 넘었는데요. 류드의 검. 뭔가 좀더 나와야 되지 않나? 많이 아쉬운데? 50시간 투자했는데 그래도 한 100억은 먹어야 되지 않나? 얼티메이덤 링 하나가 안 나오네. 깨진 적. 벌써 다 깠습니까? 진짜로. 자, 요거를 바꿔줍니다. 이거 하나 안 되나요? 하나가 쉬운데. 오케이. 15개. 마지막 남은 기회는 15번. 무조건 반지만 나오죠. 리스트 레이트링 2개 나왔습니다. 이거 4렙 두개 뜨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까지인가. 리밀링. 리밀링 근데 자체가 쓰레기여가지고. 마나컬링. 스킬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최대 인필 낮이고 방어율 일정 수준 무시한다. 듀타빌리티. 최대 체력을 2배 증가시킨다. 1레벨. 잘 나오고 안 나오는 건잘 모르겠네. 레전드 크리 데미지 4렙. 이거는 좀 값어치가 있죠. 링 오브 썸. 4레벨! 링 오브 썸 4레벨. 크리 데미지 4레벨. 아주 의미 있고. 근데 이런 건 얼마 안 해요. 과연.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요? 리스트 테이커링. 1레벨이고요. 웨폰 퍼프 3렙. 조금 아쉽다. 다음. 엘링 4렙! 3렙 4렙. 박수. 일단 박수. 3렙 설마. S 3렙. 설마 3434가 뜨나요? 2. 인트 2렙 나왔고요.
대망의 73억짜리 리를 4레 믿으면 73억 맞습니까? 과연? 과연! 아 2레벨 하나 2레벨이 3렙만 떠도 소소한데 과연 아 3렙 소소하다 이거 50억은 먹었겠는데 한번 가격을 한번 볼까요? 과연 50시간의 가치 얼마나 먹었을 것인가 3렙이 15.5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리스트 레인트링 3렙 15.5 그죠? 웨프퍼프 S 3렙 4.5는 먹겠는데 4.7 웨폰퍼프 S3 4.75 21억 5천 뭐 시가 보니까 한 22억 정도 하면 되겠구만 링오브솜 4렙은 좀 될텐데 8.5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거의 다 가격이 없어가지고 류드에검 얼마냐? 류드에검 아 뭐야 1000만원 밖에 안해? 옛날에 비싸지 않았나 류드에검 아 키카드 말고는 뭐 없네 그지 HM이 비싸네 HMP가 둘 다 떨어진다 HM만 비싸네 있네 아니 HM 4링이네 근데 가격대가 애매하다 3억도 있고 1.3도 있고 근데 팔린 기록이 되게 많네 한 2억 정도 하면 되겠는데 HM이 비싸구나 요정도까지인 것 같군 다 더하면 얼마죠? 그래도 50시간 했는데 못 죽어도 50억은 먹어야 되지 않나? 15.5 50시간 투자 대비 62.45억 1시간에 1.249억 아쉽네 리스트 레인트링 4렙 하나값도 못 먹었구만 나머지 잡다 한 거 더하면 좀 더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 좋은 컨텐츠 제공 좋았습니다 아 어제도 뭐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